김정숙 문제를 좀 먼저 한번 다뤄볼게요. 아, 네네네. 예. 자, 지난 방송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예. 관련해서 여러 건들이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네,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바로 이화영 그로부터 한 2, 3일 지나서 네. 이화영과 관련해서 관내 뭐 네 개 업체로부터 네. 정치 부정적인 부정 정치자금 수수를 했다. 네, 네. 뇌물을 받았다. 네. 뭐 8억 한 3천만 원. 네. 이게 이제 바로 네. 바로 나왔죠. 검찰에서 네. 바로 기소한 건이 지금 네. 터져 나왔고요. 네. 근데 그 상황 좀 한번 좀 지난번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그걸 어떻게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되셨는지. 아니 이제 검찰이라든가 이제 보면은 예. 이화영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유죄에 대해서 예.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지금 드러난 것만 범죄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워낙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이화영이 가장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사실 보고했다. 대북 송금 업무 처리하고 이거. 진술했잖아요. 검찰에서. 그리고 이제 그 법정에서 하는 것만 남았는데 할 것 같으니까 이재명이 너무 놀래가지고 뭐 부인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법정에서 난동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남편이 그냥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그대로 이제 법정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막 부인이 와서 고래고래 소함지 이제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막 변호사까지 막 바꾸고 난리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얼마나 그게 중요한 진술이란 겁니까? 자 반대로 그럼 그 진술을 왜 했겠습니까?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이것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닌 거죠. 굉장히 여기저기 부담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불어야지 내가 또 추가적으로 뭐 좀 더 안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검찰 칼날이 아무래도 무뎌질 수밖에 없죠. 인지상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해서 이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간 부담이 많고 죄가 많으니까 하여간 저 뭐냐 진술도 그 내가 이것만큼은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다 알고 속으로 웃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미니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죄가 많으니까. 아, 그러면 또 터질 수 있다. 또 있어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거 말고도 이 사람이 지금 잘 여기서 보면 주로 돈인데 네. 이 돈 받은 거는 뭐라고 연결됩니까? 인사하고 연결돼. 이 사람이 뭐가 있었습니까? 경기도 부지사. 네. 킨텍스 사장 아닙니까? 이게 다 뭡니까? 관직 아닙니까? 관직의 장점이 뭡니까? 아랫사람이나 연계 기관 인사권 있잖아요. 인사 추천권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돈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돈을 받은 근거가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았겠습니까? 뭔가 또 다른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사 비리도 또 얼마든지 이게 인사와 다른 업체와의 사업 거래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여러 그 사업권도 있을 수가 있고 인사 네. 특히 인사 같은 거 뭐 또 이분 뭐 오랫동안 민주당 했으니까 네. 그 이 사람 간만에 오래간만에 큰 자리 얻었잖아요, 부지사, 킨텍스 네. 사장. 그러면 달려드는 사람 없겠습니까? 또 민주당에서 굶은 분들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돈 준 사람들 다 민주당과 연계된 업주들인데 다 뭐 없겠습니까? 돈 주면서 돈만 그냥 줍니까? 당연히 사업 이권 봐달라. 아니면은 내 아는 누구 좀 인사라도 해달라. 아 그런 게 없이 왜 줍니까? 돈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것만 또 나온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안 중에도 네. 네. 사업 금전 거래만 아니라 경찰 뭐 승진시켜달라는 그 사건도 이번에 그냥 발각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거기 보면 저 이 내용들이 보면 아주 대납 인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저 뭐냐 그 이화영이 위원장으로 갈 그 이제 관리하던 그 용인갑 지역위원회 네. 이 운영비 막 그 운영비를 대납 받은 거예요. 매달 2천만 원, 3억 원을 수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또 다른 또 업주 B씨가 운영하는 어떤 회사에다가 직원으로 또 등재를 해요. 직원으로. 그래갖고 거기서 또 급여 명목으로 모두 4,300만 원 상당을 받고 그 부지사도 하고 기관 저 뭐냐 그 경기도 산하 그런 대형 회사 사장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직원 이런 걸로 허위 등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로 볼 때 보면은 그다음부터 제일 또 웃기는 게 이분이 또 이해찬 전 네. 대표 아주 측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모시고 무슨 또 그럴 듯한 조직 만들잖아요. 뭐 동북아 평화재단, 동북아 평재 포럼인가 예. 뭐. 예. 그래갖고 그런 거 사무실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국회의사당 인근에 개인 사무실을 냈는데 거기 사무실 임대료, 월세, 관리비 5,200만 원 이것도 또 업주한테 대납.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그럼 그 대납해준 사람들이 그냥 뭐 호구입니까? 그냥 줘요? 다 인사라든가 이권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로 저 뭐냐 그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높은 자리도 차지했던 뭐 민주당 인사 이분 저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갑자기 사라져서 외국에 가서 왜 그런가 그랬는데 이 이화영 이분이
귀를 봐줘 갖고 그게 지금 드러날까 봐. 드러날까. 왜냐면 이화영 이분이 이제 그 이분도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부지사도 하고 사장도 하고 하니까 이거저거 돈도 생기고 하니까 그 후배들 챙겨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소문입니다만. 그래서 그 후배들이 저 또 그 저 그때는 고위 관직 문재인 정부 고위 관직 하다가 지금 갑자기 싹 사라졌어. 아 그럼 도주한 것으로 보여요? 아직 아니 수사를 안 하니까 도주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피해 있는 거죠. 네. 칼날을 피해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이런 얘기들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화영 지사 주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 이 9년 5개월 형, 9년 6개월 형을 받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자신이 있었던 대목이다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벤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